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차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지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저번에 했던 거 이제 약간 이렇게 써머리 한번 하고요. 우리 일주일 사이에도 많이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저번에 했던 뭐 여러 가지 뭐 심리요양부터 해가지고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어폰 헤드폰 교육이니까 이어폰 헤드폰의 최종 목표가 그 우리가 스테레오 음향, 라우드스피커로 듣는 스테레오 음향을 똑같이 헤드폰으로 이렇게 재생해 주는 게 목표라고 그랬죠. 그러면 라우드스피커로 스테레오 음향이 들을 때는 나를 중심으로 정삼각형 꼭지점에 이렇게 스피커를 이렇게 좌우에 놓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 30도 이 위치에 스피커를 놓고 한 2m 전방에요. 이 쳐놓고 음악을 들으면 음이 이제 보통 스피커 선상에 이렇게 맺히게 되겠죠. 그렇죠. 뭐 보컬은 센터 이제 우리가 패닝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좌우에 적절한 위치에 이제 음상이 맺히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듣는 그 음색하고 소리의 정의감 이미지라 그러죠. 사운드 이미지라 그러는데 그 이미지감을 그대로 재생해 주는 거. 헤드폰을 쑥 쓰고 헤드폰을 벗고 그 스위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헤드폰 쪽으로 신호를 오게 해가지고 싹 들었을 때그 느낌, 또 스위치를 이렇게 반대로 엮여가지고 스피커로 쫙 나왔을 때그 느낌이 똑같게 음색이나 사운드 이미지감이 똑같게 매쳐주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현재까지는 바이노랄 음향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네, 거기까지라. 앞으로의 방향은 바이노랄 가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게 지금 목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음색은 비교하기가 쉽죠. 소리 색깔들, 소리의 컬러들이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정말 어려운 게 사운드 이미지라고 그랬죠. 정말 쫙 앞쪽으로 이렇게 가주냐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스피커를 여기다 귀에다 두게 되면 큰 스피커를 내 귀로 갖고 와가지고 귀에다 이렇게 두 개를 대면 당연히 여기 선상에 맺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고요. 우리가 스피커를 전방에 두개 놓다 보니까 스피커를 있는 선상에 음이 맺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물론 어떤 음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이나믹 프로세싱을 통해서 좀더 앞으로 가고 뒤로 가게 할 수는 있어요. 그 느낌상 그러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양 스피커를 있는 선상에서 맺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스피커를 내양귀 옆에 놓다 보면 또그 스피커 유닛 사이를 잇는 선상이 바로 있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양귀를 이렇게 뚫었을 때 그 선상에 맺힐 수밖에 없는 거라고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맺히면 안 되고 스피커가 여기 있지만 이미지는 저 앞쪽에 2m 쪽으로 가져야 되는 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 가주기 위해서는 스피커가 여기서 이렇게 날라올 때그 어떤 음향 현상들을 갖다가 헤드폰에다가 녹여주면 이게 앞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이제 이게 보정곡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번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주려면 여기서 지금 여기서도 나와 있는데 이 스피커가 여기에 내 여기 내 지금 이거 나라고 보고요. 그렇죠? 듣는 청취자라고 보고 여기까지 오는 어떤 그런 음향 경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까지 날라오는 음향 경로 특성을 넣어주는 게 기본이겠죠. 제일 처음에 있는 게 기본이고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 있는 것들은 다 반사가 돼서 오죠. 공간을 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 공간. 그 공간 느낌까지 반사되는 느낌 이런까지도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경로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경로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직접적으로 오는 이 에너지 자체가 제일 크다고 보고 다른 걸 무시하고 앞에서 오는 그 느낌만 주고자 하면 바로 프리필드 EQ라 그랬죠. 전방에 쓰면 오는 이 느낌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뭐 1차 반사음, 2차 반사음, 후부, 뭐 초기 반사음, 후부 잔향까지도 다 넣어서 그 느낌을 다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거기다 극단적으로 간 게, 디퓨즈 필드 이퀄라이저라고 그랬고요. 그쵸? 완전히 자장실 느낌으로 가가지고. 모든 방향에서 오는 거. 거기 중간점으로 이제 택한 게, 제가 맨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에서도 보정하고 있는 공간 전달 함수하고 머리 전달 함수가 이렇게 적절하게 믹스된 실제 시청실에서 일어나는 그 공간 특성까지를 넣는 거. 그래서 저주파수가 좀더 부스트 되고 10dB 정도 커지고 고주파수가 2, 3dB 떨어지는 이런 형태.
예, 그런 것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보전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어폰, 헤드폰은 어떻게 평가냐 그러면 이 어쨌든 이 스피커가 이상적인 스피커예요. 이상적인 스피커가 아니면 여기다가 마이크로폰을 놓고요. 이걸 재가지고 요 특성이 예를 들면 200Hz부터가 잘안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 그걸 보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안 나오는 것만큼 올려주는 그런 어떤 신호체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상적으로 날라와요. 이게 저예요. 싹 들어보죠. 지금 이게 무향실이니까 반사음이 없겠죠. 직접음밖에 없겠죠. 요 경로밖에 없다고요. 이 경로상에서 들어보고 이 음색, 이 느낌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내 머리에 다시 헤드폰을 씌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하고 음색이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프리필드 이퀄라이즈드 헤드폰이 되는 거예요. 무향실이니까 이거는 여기서까지 오는 거죠. 이제 됐구나. 그래. 여기서 이 느낌만 이렇게 무향실이니까 이 느낌하고 스위치를 통해서 헤드폰을 슉 뒤집어 씌워져가지고 음색이 똑같으면 프리필드 이퀄라이즈라고 그랬고요. 이걸 이 공간이 아니고 이게 이제 완전히 잔향실로 바뀐 거예요. 완전히 세멘트 벽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이 벽이 진짜 맨들맨들한 거 있잖아요. 꺼침 정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무겁고 그런 공간에서 이제 스피커를 틀어서 이렇게 이 음색과 어떤 톤을 틀어서 그때 그 느낌하고 헤드폰으로 푹 써가지고 그 느낌을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음색을 모든 주파수에서 그게 똑같이 내주는 헤드폰을 디퓨즈 필드 헤드폰, 이퀄라이즈드 헤드폰이야. DF EQ. 이렇게 무향실 같은 경우는 FF EQ. 이해가시죠? 이제 또 그거 말고 ITUR에서 지정한 표준 시청실 있잖아요. 표준 청취실에다가 이 스피커를 넣어놓고 그럼 여기 이제 적당하게 뭐 확산체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렇죠? 거기 넣어놓고 이 스피커로 들었을 때 평탄한 스피커예요. 들었을 때그 느낌하고 헤드폰을 들었을 때 느낌하고 같다. 그러면 이제 공간 함수까지 포함된 EQ가 돼 있는 헤드폰이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거라고 보고요. NSC 룰도 거기에 최대한 가깝게 내리는 헤드폰을 목표로 해가지고 평탄도를 갖다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방이다. 그러면 전방이 그냥 이 헤드폰이 없이요. 여기 이어폰이, 여기 마이크로폰 하나 있잖아요. 마이크로폰 그렇죠. 이게 없이 마이크로폰만 있었다고 해가지고 평탄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A처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상적인 스피커겠죠. 그러면 A처럼 나오면 이 사람이 없을 때요. 여기 마이크로폰 하나 있죠. 여기 이게. 예. 근데 이 마이크로폰을 없애고 덤헤드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기속 안에 이제 여기에 마이크가 두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녹음해 버렸을 때 예를 들면 B처럼 나왔다. 스피커는 똑같고요. 그럼 B처럼 나왔다고 하면 실제로는 주파수 특성은 사람 고막에서는 B처럼 들리겠지만 사람은 느낄 때는 아, 이거는 A처럼 평탄한 특성을 가진 스피커가 내 전방에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 그랬죠. 예? 게슈탈트 모델에서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B는 음색이 이렇게 바뀐 게 아니고 이거는 음색은 A고 소리가 전방에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고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제 헤드폰을 끼워서 있잖아요. 헤드폰을 끼워서 어떤 특색을 내줬는데 그 헤드폰 특색이 요렇게 따라가더라. 요 C처럼 있잖아요. 따라가더라. 그러면 100% 프리필드 이퀄라이즈든 헤드폰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왜? 이하고 이건 똑같지 않습니까? 단순히 요 D만큼의 게인만 커진 거죠. 볼륨은 조금 커진 것밖에 없다고. 게인은 좀 조절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C처럼 나오는 헤드폰을 우리가 FFEQ 헤드폰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해 다 가시죠? 이제 그 개념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목표가 우리가 평탄한 삽입 이득. 그러니까 전 주파수 대역이 똑같이 커지는 거죠. 왜냐 그러면 헤드폰이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좀더 게인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작아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C처럼 들리는 게 하는 C처럼 나오는 헤드폰이 우리가 프리필드 이퀄라이즈드 헤드폰이라는 거죠. 근데 스피커를 전방에 놓고 그 스피커를 전방에 놓다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사운드 이미지를 앞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 목표에서 나온 거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거 그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요. 우리가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휴대폰을 가지고 통화라고 옛날에 전화기 통화할 때 통화 품질이 제일 좋은지에 대한 목표 타겟이 있어야 되겠죠. 타겟이. 어떤 게 제일 좋냐라는 게 통화 품질이 제일 좋은 게 그걸 정할 때 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 어떻게 정했냐 그러면요. 내가 있고요. 무향실에다가 내가 있고 내 전방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1m 전방에. 둘이서 대화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걸 그 통화 품질이 제일 좋은 거라고 했어요. 그 무향실에 놓고 내 전방에 1m에서 어떤 사람이 있고 내가 지금 안에다 갑자기 이제 벽을 확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두 사람 완전히 분리가 됐겠죠. 하지만 전화상으로 있잖아요. 나는 송화기로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수화기로 봤잖아요. 그때 그 수화기로 받는 느낌이 전방에 다시 그걸 빼버렸을 때 있잖아요. 그 둘이서 대화하는 그 느낌하고 똑같이 나와주면 가장 퍼펙트한 그 전화기 품질로 했다고. 거기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내 전방에 위치한 사람의 느낌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둘이서 마주보고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이걸 갖다가 표준통화라고 그랬어요. 표준통화. 이거 통화 품질 평가하시는 분은 표준통화 올소 텔레포닉이라는 말을 갖다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전방에 바로 1m 있는 전방에 있는 느낌 있잖아요. 예. 물론 우리가 지금 이어폰 헤드폰일 때는 전방에 이미지가 나가는 그런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기준이 정해질 때는 이게 표준통화 그 기법에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 맞는다라는 거죠. 우리하고. 왜 안 맞느냐고 하면 이 사람마다 있잖아요. 전방에서 오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귓바퀴 모양이 다 다르다 그랬죠. 사람의 두상 구조 있잖아요. 그게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전방에서 나오는 그러면 지금 이 까만 선 있지 않습니까? 까만 선은 여기에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얘를 갖다가 아까 이제 무향실에 넣고 있잖아요. 이상적인 스피커로 뽕 틀면 있잖아요. 전방에서 뽕 틀어주면 까만색 선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까만색 선이 나와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헤드폰이 여기에 맞게끔 해주면 소리가 앞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쵸? 그쵸? 근데 이게 안 나간다는 거죠. 겨우 느낌 조금 앞으로 나오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나오는 느낌도 나하고 얘의 귓바퀴 특성이 머리 특성하고 귓바퀴 특히 귓바퀴 특성이 중요하겠죠. 이게 나랑 같을 때 효과가 생기는데 이게 나랑 같지가 않아요. 이게 나랑 같겠습니까? 이게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뜻은 처음에 굉장히 좋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나오지를 않았어요. 이게 나오지 특히 여기 2, 3kHz가 굉장히 컸다 그랬죠. 이게 지금 한 17dB 정도 커지는 거예요. 다른 주파수에 비해서 여기가 17대 10에서 17, 17, 18 정도까지 이렇게 높았거든요. 근데 내가 들어보면 거기가 너무 과장되게 높은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까 벗었다 뺐다 이렇게 해도 있잖아요. 내 시청실에서 내가 듣는 것까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거 디퓨즈 필드 이퀄라이즈 해가지고 자장실법 있잖아요. 뭐 게슈탈트 모델 해가지고 소리는 절대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 머리 내서밖에 못 맺힌다. 그리고 이어폰 헤드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어떤 방향감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그걸 갖다가 보증 곡선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모든 방향으로 오는 전달 특성을 갖다가 다 없애버리고 차이는 없애버리고 공통부분 마치 하자. 결국 자랑실처럼 되는 것처럼 하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그래프라고 이 그래프. 이 그래프로 가서 하니까 여기 아까 2, 3kg가 많이 뛰었던 게 있잖아요. 많이 좀 줄어들거든요. 보통 한 3, 4dB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왔냐고 하면 한 12, 13 정도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만사 망사 형통이었냐 그죠? 이거 이제 그게 또 되지가 않았거든요. 이분이 되지가 않았고 이렇게 해서 또 재 보니까 이 저주파가 너무 작고 고주파가 너무 세게 나오는 이런 또 문제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재 봐도 음색이 같지가 않은 거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아 이게 공간 특성을 넣어줘야 되고 이게 갖다가 잔향실이라는 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시청실 좀 앞쪽에서는 좀 잔향음이 좀 에너지가 좀 크고 뒤쪽이 좀 작게 나오는 이런 걸로 이제
좀 HRTF의 어떤 그 방향 전달 이런 관련된 부분들과 약간 웨이팅이 들어가면서 또 저주파수는 부스팅이 되고 고주파수가 떨어지는 이게 공간 전달 특성까지 넣어준 것까지가 온 거예요. 그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겁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헤드폰 특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한 특성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보정 곡선을 따라서 이제 그러면 지금 이 커브에서 있잖아요. 요 커브에서 얘가 이렇게 좀 더 올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지고 얘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꺼진 형태가 있습니까? 이런 커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커브가 오면 이 빨간 선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맞춰주면 벗을 때나 스피커로 들을 때나 이렇게 음색 차이가 많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타겟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예.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오늘은 조금 진도를 좀 이제는 그 이어폰 헤드폰에 들어있는 이게 스피커 유닛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구동 원리가 뭐가 있고 우리가 뭐 다이나믹 방식도 있고 정전형도 있고 BA도 있고 평판 녀석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작년에는 4일 교육할 때는 그걸 좀 깊이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것만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2시간 만에 다 끝내야 돼서 2시간이 뭐 1시간 반 만에 다 끝내야 돼서 예 그냥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 2014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홈페이지에 센터 홈페이지에서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놔야 되거든요. 이상적인 음향 변환기의 그 조건들입니다. 예. 이상적인 음향 변환기의 조건. 첫 번째는 재생 대역폭이 사람이 듣는 모든 재생 그 사람이 듣는 가청 대역을 다 포함해야 되겠죠, 그렇죠? 소위 말해서 20Hz부터 20kHz까지를 다 재생해야 됩니다. 사람 변화 편차를 본다고 하면 16Hz부터 20kHz까지 사실은 다 보는 게 낫겠죠. 예. 그다음에 진동 질량이 최소화돼야 됩니다. 소위 말해 진동판 무게가 0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가볍게 설계하는 게 좋다는 진동. 왜냐 그러면 이게 진동체가 무거워지면요 관성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고주파수가 제일 잘 안 나오고요. 또 질량이 어느 정도 무거워지면 이게 지가 또 공진 주파수라는 걸 갖듯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평탄한 주파수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보면 최대한 가볍을수록 좋아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제일 좋은 게 정전형으로 갈수록 좋아요. 정전형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얼마만큼 가볍냐고 하면 거의 공기 무게 주위에 있는 공기 무게 이상 그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뭐 밀리그램 단위까지도 내려가니까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다이나믹 스피커 있죠. 다이나믹 스피커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코일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무빙 코일이죠. 코일이 움직이는 겁니다. 진동하고 그 공기를 밀어내는 거하고 코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공기를 밀어내는 건 사실 진동판이 밀어내는 건데 진동판을 밀면 코일까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공기를 진동판만 움직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나쁜 방식이에요. 코일 무게가 진동판 무게보다 훨씬 크거든요. 이어폰, 헤드폰 입장에서는. 이어폰에서 쓰는 진동판의 재료가 보통 비닐이거든요. 비닐. 비닐 무게가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밑에 이제 지지직한 코일이 있잖아요. 돌돌돌돌 말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무게가 장난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진동 질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그 정전형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나중에 뭐 리본형. 리본 트위트지 않습니까? 리본이요? 그건 이제 알루미늄 박막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 쿠킹 알루미늄 호일 있죠? 그런 게 스피커로 된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가볍죠. 그 다음에 평판 자석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평판 자석은 이렇게 콧바람으로 실부러도 확 떨릴 정도로 있잖아요. 굉장히 가벼워요. 그것도 이제 0.01g 정도 이렇게 가거든요. 아까 말한 그 정전형 같은 경우는 0.001g 정도, 0.002g도 아니고 들어가요. 굉장히 가볍. 그러니까 동적인 특성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딱 멈춰 그러면 딱 멈출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음이 나옵니다. 정전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kg, 50kg 아주 우습게 나오거든요. 가벼우니까. 무거운 놈을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근데 보이스코일 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바로 강체 진동입니다. 강체 진동이 말은 뭐냐고 하면 이게 지가 있잖아요. 그 진동판이 일사불란하게 그 분할 진동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없이 있잖아요. 지가 딱 이렇게
모든 진동판의 면적이 똑같은 속도와 똑같은 위상과 똑같은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탁탁탁탁탁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관점에서 제일 좋은 것들은 바로 정전향이 제일 좋습니다. 왜 좋냐? 아까 그러면 아까 뭐 그 수비 1g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일사불란 어떻게 움직이지? 근데 아무리 내가 가볍더라도 있잖아요. 일사불란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힘을 모든 진동판의 면적을 똑같이 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비닐이라도 있잖아요. 다 잡고 움직이면 똑같이 움직이겠죠. 힘을 똑같이 주면 그렇죠. 근데 무빙 코일 방식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나쁜 방식이에요. 무빙 코일 방식은 코일에만 힘을 주죠. 소위 말해서 이게 점으로 힘 주는 거예요. 점으로. 실제로 코일이니까 원이겠죠. 그렇죠. 진동판의 면적은 이만한데 여기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드네. 진동판의 면적은 이만한데요. 그 힘을 주는 면적은 이것밖에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힘을 주는 면적이 어느 특정한 지역만 주기 때문에 오는 문제죠. 근데 그 정전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진동판 전체에 다 힘을 줍니다. 평판 자석도 마찬가지예요. 평판 자석형도 전체 다 힘을 다 줘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아무리 가볍더라도. 아무리 이 진동판이 스티프니스가 없고 이게 굽힘이 단단하지 않더라도, 무르더라도 있잖아요. 힘을 전체적으로 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그 완벽한 강제 진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완벽한 공진 제거. 이게 이제 제가 공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정전형 같은 경우에는 공진점을 있잖아요. 굉장히 높은 데다가 써요. 일반적으로 우리 하이 튜닝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50km까지 재생하는 정전형이라 그러면 보통 공진점을 70km, 80km에다가 줘버려요. 근데 그 밑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굉장히 평탄해요. 그래서 그 정전형 마이크라든지 뭐 우리 지금 개척용 마이크로폰은 평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공진점은 쫙 위에 가 있어요. 쫙 위쪽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는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공진점을 저 아래쪽에 붙여요. 우리 뭐 우퍼 스피커 공진점 어디다 줍니까? 뭐 60, 70, 80 밑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 쓰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헤드폰 있죠? 헤드폰은 공진점이 뭐 예를 들면 뭐 커널형 헤드폰이다. 이어폰이다. 그러면 공진점이 2km, 3km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공진이라는 말은 그 주파수 대응만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탄한 특성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진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공진이 없는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다음에 높은 감도가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포트블일 경우고요. 제일 이걸 높은 감도를 포기한 제품은 바로 정전형이죠. 정전형은 그래서 뭐 보통 뭐 7000볼트, 뭐 4000볼트 이렇게 끌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는 못 듣죠. 정전형을 들고 다니면서 듣고 싶은 사람은 등에다가 발전기를 한 개 메고 다니면 되겠죠. 아니면 오토바이 쓰는 큰 그 건전지를 등에 메고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앰프 달고 헤드폰 끼고 그럼 음악을 들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사람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한 내구성 부분인데요. 강한 내구성, 감도 부분에서 최고 좋은 게 이제 순서로 보면 아까 네 가지 중에서요. 감도 부분에 최고 좋은 것들은 1번은 BA 방식이 최고 좋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 보청기용으로 쓰게 됐죠. 예, 감도 부분하게 보통 다이나믹보다는 감도가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좋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5배, 10배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다이나믹 방식을 가지고 만약에 보청기를 만들었다고 하면 금방 못 씁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다 보청기에다 BA를 쓰게 된 거죠. 일단 사이즈도 작고 만들 수 있는 감도에서는 그게 좋고요. 두 번째가 이제 다이나믹이죠. 다이나믹도 굉장히 감도가 좋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평판 자석, 그 다음에는 이제 정전형 이렇게 가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 내구성. 내구성이 왔다는 다이나믹입니다. 예, 다이나믹만큼 내구성이 좋은 스피커는 없어요. 제일 취약한 거는 정전형. 정전형 있잖아요. 그 잘못 쓰면 불나죠. 그 안에 7000볼트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올려져 있는 건데. 정전형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정전형 스피커 제작하시는 분한테 거의 만 볼트가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칩이 잘못하면 불납니다.
이제 그걸 이렇게 어쨌든 그 수분이 들어가도 안 되고요. 뭐 크게 진동이 가면 안 되겠죠. 이게 한대 붙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어쨌든 가장 강력한 게 다이나믹이고요. 그다음에 평판 자석도 사실은 내구성은 굉장히 안 좋아요. 아니, 구조가 나중에 나올 거니까 그때 가면 한 번 더 이야기 말씀드리겠지만 BA도 구조상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BA 만들면 BA 이어폰 지금은 BA 이어폰밖에 없거든요. BA 이어폰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도 큰 원량 기속경밖에 안 되는데 그거 탱 치면 있잖아요. 딱 붙어가지고 동작 안 합니다. 그래서 BA를 쓰시는 분들은 절대 낙하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구조를 보면 아 내가 이거 정말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거는 비싼 물건. 예. 그 다이나믹이 그 내구성만큼은 왔다죠. 그 다음에 큰 진동 변이 있어야 되는데요. 큰 진동 변이가 있어야 소음에서 저음을 잘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음을 잘 내는데 특히 이어폰, 헤드폰에서는 그 진동 변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진동 변이는 그 제일 좋은 것들은 다이나믹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요. 그 플럭스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 자기의 흐름의 방향하고 운동의 방향이 수직이죠. 우리 전류 자기장 힘의 방향 배웠죠. 플레밍과 벤슨 법칙. 이게 다 수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른 것들은 플럭스의 방향, 자기의 방향하고 운동의 방향이 다 같습니다. 정전형도 그렇고요. 평판 자석도 그렇고, BA도 그렇고. 그래서 큰 변이를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그래서 다이나믹만큼 있잖아요. 이 저음을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어폰이든 스피커든. 그러니까 이 다이나믹 방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얇아지고 작아지면 이제 그게 한계가 딱 명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좀 커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 100년 넘게 뭐 거의 그 스피커 시장이 거의 90% 이상이 그 다이나믹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어폰, 헤드폰을 설계한다고 해도 저음을 많이 원한다. 그러면 다이나믹 하면 됩니다. 근데 다이나믹에서 절대 좋은 소리는 그 고주파수까지 좋은 소리 내기는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힘을 한 군데다가 주기 때문에 그렇죠. 한 군데다가 많이 움직일 수 어떻게 보면 가정사로 본다고 하면 큰아들한테 재산 다 물려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뭐 전부 다 평등하게 가져가는 게 정전형이고 평판자석이고 이런 건데 하나만 뭐 감도가 좋게 하고 많이 움직여. 근데 다른 것들은 따라 움직여라는 건데 그 따라 움직일 수가 없죠. 비닐 보고 넓은 종이에다가 힘을 한 군데만 주고 다 따라 움직이라 그러는 게 그 자체가 거의 힘들거든요. 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이렇게 돼버려도 이렇게 확 줘버리면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가 내가 그 진동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있는 그 네 개 부분만 아시면 있잖아요. 내가 아, 이 장점, 이 장점, 이 장점, 이 장점 모아서 어떻게 만들면 좋은 내가 스피커를 만들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좀 감이 좀 오실 수도 있어요. 스피커라는 게 다이나믹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다이나믹 가지고 좋은 소리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근데 좀 눈을 좀 넓혀서 있잖아요. 세상에 전기를 줘가지고 기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서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 스피커 하는 사람이 제일 맹점이 맨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로렌지 폴스밖에 몰라요. 플레밍과 왼손 업체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뭐라 그래야 되나? 좋은 소리 내는 것들은 불가능하다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 중국이라는 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시장. 그 다음에 방사 특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어폰, 헤드폰에서는 방사 특성이 좀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없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어쨌든 가난해서 얻는 효과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 스피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스피커가 이것만 가는 게 아니고 이러고 가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인상이 굉장히 크거든요. TV 스피커도 마찬가지고 제너럴 스피커도 마찬가지고 일로 가는 에너지보다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벽을 타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잘 몰라. 이것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특성, 이런 특성, 이런 특성 위아래 좌우 있잖아요. 적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20도, 30도 이내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서 거기에 대한 평균적인 특성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나중에 귀에 들리는 그 주관적인 인상하고 굉장히 좀 관련이 깊은데 맨날 무향실에서 정면만 봐가지고 스피커 특성이 어땠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
스피커 이렇게 개발하시는 분들이 절대 거기까지만 안 봅니다. 방사 특성까지도 다 보게 돼 있죠. 그 다음에는 임피던스 구조인데요. 임피던스가 있잖아요. 그냥 그 모든 주파수에서 저 주파수에서 4옴이면 4옴 이렇게 일정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이나믹 스피커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따가 작아 있다 막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일정하게 나오는 게 없냐? 있습니다. 일정하게 나오는 게. 평판 자석형 꽤합니다. 그런 게 좋은 거죠. 이거 왜 그러면 임피던스를 갖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다이나믹 같이 하면 크게 나왔다가 작아 나왔다가 그 말은 임피던스가 커진다면 전류가 안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류가 안 늘으면 힘이 작용 안 하는 거거든요. 로렌츠 폴스라는 게 F는 B 곱하기 L 곱하기 I 아닙니까? 그렇죠? 전류 곱하기 해서 힘이 생긴다고. 힘이 작아졌다가 또 커졌다가 또 작아졌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파수에 따라서. 이게 개판이죠. 이게 뭐 이게 4옴이면 20옴까지 올라갔다가 이게는 막 100옴까지 올라가고 이런 거거든요. BA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가 한 10매도인데 20km 가면요. 200옴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완전히 개판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냐?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들도. 그래서 이 1번부터 9번까지는 그 스피커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이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빙 코일 방식 헤드폰은요. 내가 저번 시간에 잠시 얘기했었는데요. 이거를 만든 사람이 베이어라는 사람이에요. 유겐 베이어. 예. 이 베이어 다이나믹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공이 크고요. 예, 초창기 때는 다 이 사람이 이제 다 모든 특허가 나가 있었죠. 지금도 유겐 그 베이어 다이나믹 헤드폰이 굉장히 T 시리즈 해 가지고 테슬라 테크놀로지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최초로 만든 그 DT48이라는 모델이고요. 그 베이어 다이나믹 모델이죠. 예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맨 처음에 알아본 거는 무빙 코일 스피커예요. 아, 깊이는 있는 내용은 많이는 안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게 지금 그 무빙 코일 방식은요. 무빙 코일 방식은 어디서나 이렇게 다 뭐 DVD, 이어폰이든 헤드폰이든 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죠? 저기 안에 보니까 이제 전기가 들어오면 코일이 위아래로 움직이죠. 예. 예, 보이스 코일 폼이라는 거 있는데 힘이 어디만 주냐고 하면 저기 보이스 코일만 주는 거예요. 저 진동판이 이렇게 넓지만 실제로 힘이 들어가는 건 요것밖에 없다고, 요 안에밖에. 다른 데는 야 같이 따라 움직여. 그거인 거야. 내가 움직일 때 위로 가면 너도 위로 가고 내가 내려오면 너도 내려와. 그렇게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시그널에 따라서 있잖아요. 위아래로 움직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되게 좋겠죠. 그게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 그거를 갖다가 뭐 이어폰 버전, 헤드폰 버전 뭐 이렇게 다 똑같이 좀 작게 좀 크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 만든 거예요. 기본 원리는 100% 똑같아요.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 그림만 가지고 오늘 다 다이나믹은 다 설명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십시오. 다이나믹 스피커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 그 코일이 힘이 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만 힘이 간다라고요. 근데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진동판이 있으면 너무 작겠죠. 소리가. 그래서 진동판을 이렇게 크게 한 거라고요. 예. 왜냐 그러면 음압은 진동판 면적의 제곱이 비례해요. 그래서 면적이 두 배가 되면 소리 60배씩 커지는 걸로 가거든요.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돼 가지고 있고요. 그 힘을 주는 방식은요. 힘을 주는 방식은 그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직류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교류가 있어야 돼요. 물론 교류 하나만으로도 힘을 줄 수 있어요.
자속도 직류자속이 있고 교류자속이 있어요. 직류자속은 한쪽으로만 흘러가는 자속이에요. 바로 영구자속이 그렇죠. 영구자속은 항상 N에서 S로만 흘러가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위가 N이고 S였다 그러면 이게 자로를 만들었나요? 이게 자기장이 적기 때문에 요로 가서 요 이렇게 뱅뱅 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탑 플레이트, 폴피스, 바텀 플레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만약에 없으면 사방으로 다 날아가 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날아가지 말고 일로만 와 이렇게 해가지고 직류자속이 하는 거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영구자속력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가 더 직류자속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B라고 표시하겠죠. 여기 얼마큼 소위 말해서 물살이 세지? 거기가 우리 자속밀도 그래가지고 B, 테슬라, 가우스 이런 값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되는 거. 첫 번째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바로 교류자속이 필요한 거예요. 교류자속. 교류자속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코일 있잖아요. 코일에다가 전기가 흐르면 자기가 형성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전류 방향을 반대하면 자기가 반대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아 이게 전기만 흘려주니까 소위 말해서 자석이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직류자석이 흐르는 공간에 교류자석이 흐르면 이 사이에 상호작용이 생기겠죠. 그거를 펜으로 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여기가 N이 있고 여기가 S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방향으로 플럭스가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이런 도선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튀어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튀어나오는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속은 색깔을 좀 달리해서 이 자속은 튀어나오면 이건 일로 갈 거고 요 밑에는 일로 가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내가 쓰면 편한데 어쩔 수 없어요. 밑에도 또 일로 가는 게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다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얘는 일로 갈 때 교류자속은 일로 켜르죠. 반대로 흐르죠. 그럼 힘이 빠지겠죠. 그렇죠? 밑에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죠. 그럼 이건 더해지는 데 반해서 얘는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빠지죠. 그러면 힘은 큰 데에서 작은 데로 흐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힘은 어떻게 흐른다고요? 힘은 요 방향으로 흐르간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힘이 어떻게 반다고? 코일이 위로 올라간다. 위로. 대신 이제 전류 방향을 반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 파란색 방향이 반대로 되겠죠. 그러면 힘은 아래쪽으로 작용하겠죠. 그치? 이게 바로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에요. 전류 자기장 힘. 그걸 갖다가 쉽게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전류가 어떻게 흐릅니까? 전류가 아까 튀어나온다 그랬죠. 그쵸? 자기장이 NSS를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고 반대로 되면 아래로 내려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걸 그런 식으로 이해해도 되지만 이게 있잖아요. 이게 아 서로 더해주고 힘이 서로 더해주고 그러니까 교류자속이 돼주고 교류자속이 빼주니까 큰 데서 힘적으로 이렇게 힘이 이렇게 우리 양력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나온 게 이게 바로 플레밍의 왼수 법칙이고 이런 힘의 구조를 우리가 그 갖다 로렌츠 폴스라 그래요. 로렌츠 폴스. 이게 무빙 코일에서 발생하는 그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직류자속이 흐르는 구간 내에 교류자속이 흐르게 되면 서로 상호작용에서 힘에 의해서 그 뭐 운동을 하게 된다는 그 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요 도선이 어디 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류자석이 흐르는 공간 내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 이쯤 있었다. 코일이 이쯤 있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힘을 하나도 안 받는다고요. 반드시 요 플럭스가 흐르는 요 공간 내에 있어야 돼요. 요 공간 내에. 이 공간 내에 있을 때만 힘이 작용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스피커를 둥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둥글게 만들면 좋으니까. 그러면 요 자기갭 내에다가 코일을 많이 때려 주려면 아, 도선을 많이 때려 주려면 돌돌 말아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일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요 힘이 아까는 한 개지만 이게 도선이 두 개 있고 뭐 세 개 있고 네 개 있고 다섯 개 있고 여섯 개 있고 이렇게 많이 좀 만들수록 힘이 점점 커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힘을 점점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돌돌 말아 가지고 있잖아요. 직류자석이 흐르는 플럭스 내에다가
최대한으로 이 도선의 길이를 갖다가 많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감고 그 위에다가 또 감고 2층으로 감고 3층으로 감고 4층으로 감고 뭐 8층으로 감고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키운 게 바로 그러면 코일이 힘을 확 받을 때 힘을 크게 받겠죠. 예. 그렇게 받도록 해서 만든 게 기본적으로는 무빙 코일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코일이 움직이는 거예요. 코일이 안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BA는 코일이 안 움직여요. 왜 필이면 코일이 움직입니까? 다른 게 움직일 수도 있지. 자석이 움직일 수도 있겠죠. 무빙 마그넷 스피커도 있어요. 우리가 안마기 있잖아요. 두두둑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자석이 움직여요. 다른 게 움직일 수도 있다고. 코일은 고정시켜놓고 다른 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해필이면 코일로 움직이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이거 되어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문제는 왜 여기서 시작되냐. 이게 내가 힘을 키워주려고 했잖아요. 코일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코일을. 전기 걸으면 도선을 돌돌 말아주면 있잖아요. 별 쓰레기 같은 일이 다 생겨요. 자, 도선을 말아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일단은 고주파수가 안 흘러. 그쵸? 우리가 집에 있는 스피커 선 있잖아요. 오디오 선 돌돌돌 말아가지고 있잖아요. 딱 나오십시오. 안 흘러요. 고주파수가 안 흘린다고. 그게 바로 인덕턴스라는 성질 때문에 그래요. 자기적인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전압하고 전류가 90도 위상차가 생겨요. 전압이 딱 가주면 전류가 있잖아요. 바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압이 먼저 형성되고 좀 뒤에 전류가 뜬다라는 거지. 그런 성질 때문에 돌돌돌 말아놓으면 있잖아요. 전류가 안 흘러요. 자기적으로 에너지가 저장되는데 어쨌든 그건 사람으로 물리계로 치면 관성이랑 같은 거예요. 무거운 놈을 빨리빨리 움직이면 안 움직이죠. 일종의 관성 같은 성질이 생겨요. 희한하게도 고주파수가 안 나와. 그래서 있잖아요. 코일을 갖다가 있잖아요. 이게 주파수예요. 이게 임피던스인데 그냥 코일을 보면 이렇게 돼. 이렇게 주파수가 높아지면 커진다고 이렇게. 저항이. 전류가 안 흐르니까. 저항이 크니까 전류가 안 흐르겠죠. 이런 현상이 생겨버린다고. 이런 현상. 이거는 무빙콜 스피커는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그러면 그 끝나냐라는 거 이거 훨씬 더 나쁜 일이 더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 여기 코일이 있어요. 코일이 있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쵸? 위아래로 움직여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인덕턴스가 이렇게 관성 성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돌돌돌 말아놓은 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더 전류를 더 안 흐르게 하려면 가운데다가 있잖아요. 그 자석이 잘 흐르는 투자율이 좋은 쇳덩어리를 갖다가 스틸 같은 걸 딱 넣어보십시오. 그러면 스피커에서 고주파수가 더 안 나와요. 예를 들면 그 스피커 선을 있지 않습니까? 스피커 선을 그 스틸에다가 돌돌돌돌 말아놓으면 곰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네트워크 설계할 때 보면 공신 코일이 있고 철신 코일이 있죠. 철신 코일이 훨씬 인덕턴스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스피커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고 하면요. 요 코일이 있잖아요.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게 코어가 뭐로 바뀝니까? 안으로 들어오면? 스틸이죠. 얘가 바깥으로 나가면. 공기예요, 공기. 그러면 안으로 들어올 때는 철신 코어로 바뀌었다가 바깥으로 나가면 에어 코어로 바뀌죠. 철신 코어, 에어 코어 이렇게 돼요. 그 인덕턴스가 커지죠. 밑으로 들어오면. 그렇죠? 관성이 더 커진다고. 그러면 전류가 더 못 흘러. 위로 올라가면 전류가 잘 흘러고. 그 내가 있잖아요. 전류를 그냥 요렇게 줬지만 이렇게 줬지만 나중에 실제로 나중에 흐르는 전류는 조금이고 많이 흘리고 이렇게 되는 게 있는 식으로 조금이고 많이 이런 식으로 왜? 들어올 때는 전류가 못 흐르죠. 바깥으로 나오면 공신 코일이니까 전류가 잘 흐르니까 못 흐르고 잘 흐르고 운동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식으로 전륜발이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다 왜곡이죠. 코일도 억울한데 이게 운동을 하니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있잖아요. 철신걸 공신걸 가면서 이 막 개판으로 가는 거예요. 또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또 코일 있어요. 요 코일 있는데 요 옆에 뭐가 있습니까? 자성체가 있죠. 그 여러분 그 인덕션 렌즈라고 아십니까? 그 뭐지? 그 콘도 같은 데 가보면 불 그 이제 그 가스레인지 하면 불이 잘 나니까 그 위에다가 이렇게 냄비 올려놓으면 빨간불 올라오면서
하는 게 있죠. 인덕션 렌즈. 그 인덕터, 인덕터. 그쵸? 인덕션 렌즈 아닙니까? 인덕터죠, 인덕터. 그 코일이 감겨 있다고. 그 밑에 뜯어보면 있잖아요. 코일이 막 이렇게 감겨 있어요. 코일 위에다가 자성체가 딱 놓이게 되면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굉장히 열을, 거기다 굉장히 고주파수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많은 열이 발생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선 주전자도 물도 끓이고, 그 다음에 밥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IH 밥솥도 있잖아요. 인덕션 개념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이 돼요. 근데 스피커가 딱 그 꼴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 그래, 인덕션 렌즈 위에는 뭐, 세라믹 재료를 올리면 알루미늄 올려도 절대 물이 안 데펴져요. 자성체 올라가야 돼. 스틸 같은 재료로. 그죠? 근데 이게, 땅의 가운데가 뭐, 이거 두 개가, 탑플레이트하고 하는 폴피스가 딱 자성체죠. 스틸이라고, 스틸계요. 뭐, 1012 스틸 같은 이런 거 쓴다고. 예? 그러면 거기서 엄청 열이 펄펄펄 발생되는 거예요. 특히 고주파로 가면. 이 고주파로 가면 개떡 같은 거예요. 고주파로 가면 인덕턴스가 높아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고주파로 가면 열이 엄청 발생돼요. 그래서 우퍼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우퍼 스피커에다 10kg를 넣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보이스 코일에서 발생되는 열만큼 있잖아요. 얘가 인덕션 렌즈처럼 작용해가지고 열이 엄청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아주 골치 아픈 문제도 발생이 돼요. 그럼 하이엔드 스피커들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는 방향으로 소재를 다 개발이 되어 있는 거,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 공식을 천실 코일을 없애주는 게 쇼팅링이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 잡아놨어요. 그리고 이쪽에 그 플레이트 유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재료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열이 많이 안 나게끔 다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대충 만들면 그런 일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일이 하나 들어가가지고 일어나는 문제는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있냐 그러면, 조금 지저분하니까 좀 닦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요. 얘가 이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나는 전기를 줬어요. 전류를 흘려주니까 내가 전류를 앞으로 흘려주고 뒤로 흘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위아래 운동을 하죠. 그러면 나는 너가 그 어떤 뭐 액추에이터로서 운동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얘가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얘가 운동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고 하면, 초등학교 때 실험을 해보면 코일에다가 자성 넣고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꼬마 동네 불이 들어오죠. 이게 지가 또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빨리 움직여. 그러면 꼬마 전구 불이 점점 더 맑아지죠. 그러면 지가, 나는 앰프에서 너는 운동만 하라고 했는데 얘가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를 다시 어느 쪽으로 흘리냐 그러면 다시 앰프 쪽으로 흘리게 돼 있어요. 그게 렌즈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역류를 만들어내요. 역류를. 그래서 나온 게 뭐냐고 하면 우리 임피던스 커브를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인덕턴스만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실제로 보면 이렇게 가다가 봉 이렇게 튀고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뭐냐고 하면 이게 바로 역류를 일으키는 거예요. 역류. 그래서 이 공진점에서 여기 우리가 여기를 공진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보면 저항이 제일 크다고요. 왜 저항이 크냐라는 거지. 공진점이 원래 저항이 없어야 되는 건데 공진은 저항이 제일 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운동성이 제일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앰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저항이 제일 큰 거예요. 왜? 그때 제일 크게 움직이죠. 막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죠? 보면 여기서 레이저 변형기로 찍어서 보면 있잖아요. 제일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공진점에서.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니까 초등학교 실험을 하면 코일에다가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역류가 제일 크게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항이 제일 크게 나온다고. 이런 또 개떡 같은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지금 말하는 이 원리가 바로 다이나믹 마이크예요. 이게 마이크라고, 마이크. 다이나믹 마이크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것도 다이나믹 마이크거든요. 내가 말을 하면 전기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피커는 마이크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이나믹은. 단지 전류 방향만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총체적인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설계를 해야 하이엔드를 설계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줄일 건가?
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아까 이거는 뒤에 가서 더 말씀드릴 내용들인데요. 예,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스피커를 이 얇게 만들 수 없는 구조는 여기 진동판이 여기 있죠. 진동판이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데 구동부가 여기서 이만큼 두께를 차지하죠. 그렇죠? 구동부 두께가 이만치 않습니까? 그렇죠? 얘가 이만큼 구동부 아닙니까? 그렇죠? 구동부 위에 진동부가 이만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요 스피커가 운동하는 진폭은 사실은 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운동 진폭은. 움직이는 거 그렇죠? 하지만 스피커 두께를 이만큼 되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구동부 위에 진동부 위에 얹혀 있는 형태예요. 그렇죠? 밀어내는 게 여기 위에 있고 위에 올려서 움직인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하면 절대 얇게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뭐 지금 1cm 이하로 두께 해가지고 뭐 맨밀의 두께로는 절대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실제로 공기를 밀어주는 부분은 요 진동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실제로 움직이는 부분은 이렇게 진동 질량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얘 더스트 캡 붙어 있죠. 진동판 당연히 붙어야 되겠죠. 이게 서라운드 붙어 있죠. 밑에 스파이더 붙어 있죠. 보빈 붙어 있죠. 코일 붙어 있죠. 이게 진동 질량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고주파수가 안 나와요. 정전형은 뭐 막았냐? 얇은 막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막. 굉장히 얇은 비닐보다 더 얇은 막이지 않습니까? 수미크론짜리 얇은 막밖에 없어요. 전화만 흐르면 되는 얇은 막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음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는 힘을 여기밖에 안 줍니다. 여기. 근데 이 전체가 다 움직여야 돼. 이렇게.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지. 보세요. 내가 여기다가 힘을 줘요. 힘을 줘. 그러면 내가 여기서 힘을 주고 나면 여기서 힘이 전달되는 속도가 있겠죠. 그렇죠? 힘의 전달 속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 쇠 같은 경우에는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베이퍼 계절은 이게 빨리 갈 수가 없다고. 근데 나는 1초에 막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만 번씩 1초에 2만 번 움직인다는 말은 1초에 2만 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전달되는 동안 얘가 상이 바뀔 수도 있고 위가 아래로 내려 버리면 당연히 여기하고 여기는 같은 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분할 진동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분할 진동들이. 특히 이거는 그런 전달 속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그 우리가 그 보이스쿨 일반적으로 진동판이 이렇게 쉐입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콘처럼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콘 스피커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콘처럼 생긴 이유가 지금 그 평판 스피커 있잖아요. 얇은 스피커들은 힘을 가운데서 내가 종이를 얇게 놓고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툭 치면 다 휘어져 버리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힘을 준 부분 올라가지 다른 부분 밑으로 꺼지지 않습니까? 근데 스피커는 그게 아니죠. 내가 힘을 여기 주지만 모든 부분이 다 똑같이 움직이라고 하는 게 기본 정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힘을 여기다가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나는 그렇게밖에 생겨먹는 게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내게 똑같이 움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힘을 여기 주지만 다른 것들도 같이 이거 휘어지면 안 되겠죠. 휘어지면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꽃갈로 있잖아요. 이 종이가 있나? 얘를 힘을 주면 이게 휘어져 버리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근데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힘을 여기만 주죠. 하지만 이렇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아니죠. 이게 바로 콘 스피커예요. 이게 각도가 더 크면 클수록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얘가. 근데 지금 이어폰 헤드폰 다 평판형이죠. TV도 평판형이라고. 이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수직 각도 있죠. 수직 각도가 크면 클수록 밴딩 힘이 그 스티븐스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게 가다가 점점 이렇게 풀어지는 걸 간다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나오지만 이 스피커가 그 나중에 진동 분석한 3차원 레이저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요, 이
이렇게 됐을 때 끝에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 진동판을 설계할 때. 그게 핵심이라고. 근데 내가 힘이 여기 들어가는데 힘이 여기 들어가는데 끝에만 얄랑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렵다고. 내가 끝에 이 탁 주면 이 보통 주는 점에서 휘어져 버리려고 하지. 근데 힘을 주는데 휘어지는 걸수록 제일 나쁜 스피커예요. 그걸 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소리가 정면으로 안 날리고 옆으로 다 퍼져 버리고요. 소리가 개떡같이 바뀝니다. 예. 그게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진동판을 설계하기가. 그러면 굉장히 무겁게 해가지고 뭐 실린더처럼 해가지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소리가 크게 안 나죠. 참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아래로 움직여버리면 여기에 코일이 바깥으로 나가버리죠. 그렇죠? 여기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이 까만 거 세 개가 그 직류자속 내에 들어가 있죠.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두 개, 한 개, 빵 이렇게 가버리죠. 다시 움직이면 한 개, 두 개, 세 개, 두 개, 한 개, 빵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힘이 있잖아요. 내가 밀어주는 힘이 계속 바뀌는 거죠. 이게 밑에 이렇게처럼 바뀐다고. 이게 위치고요. 까만 선이 가운데 중점이에요. 딱 자기 갭 내에 보스코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위로 가면 작아지고 아래 가면 작아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래프로 보면 요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힘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힘이. 이게 이제 밀어내주는 힘의 관점에서 그러는 거고요. 그러면 스피커가 내가 힘을 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돌아오는 것들은 누가 하겠어요? 전류가? 아니죠. 구동력은 복원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오직 구동력 밀어주는 힘만 있어요. 복원력은 바로 뭐가냐 그러면 여기 스파이드하고 서라운드 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기계적으로 당겨준다고. 물론 이제 힘이 풀어주니까 같이 상호작용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당겨주는 힘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복원력, 스티븐스라고 배우는 것들은 탄성력 배울 때 F는 KX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죠? 후크의 법칙에서.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직선으로 점선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선형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당기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나가죠? 그러면 여기 코르게이션이 이렇게 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코르게이션이 쭉 펴지죠? 그러면 많이 나가면 극격하게 확 당기겠죠. 그죠? 더 이상 안 펴지면. 처음에는 쭈글쭈글한 게 펴질 때는, 적당한 게 펴질 때는 힘이 일정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거의 많이 펴진 상태에서는 더 이상 안 벗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힘이 확 커진다고. 그럼 이것도 다 비선형적으로 바뀌죠. 직선으로 가야 선형적으로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형 파라메타로 하는 것들은 요 직선에 움직일 때 이것도 있잖아요. 여기 조금 움직이는 거 있죠. 여기 위에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 있을까 말까 보일까 말까 이 정도 레벨에서만 선형이라는 얘기예요. 소위 말해서 그때만 왜곡이 없는 거예요. 왜곡이. THD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반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제너럴 스피커 같은 경우는 보통 0.1V 0.1V면 4옴이면 0.1V면요 미리와트 때밖에 없어요. 선형 영역이. 그리고 이어폰 헤드폰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0.01V 0.02V 수준이에요. 그때만 왜곡이 없는 상태에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와트에서도 왜곡이 없는 상태로 내가 듣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처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스피커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막 그냥 대충 아무데나 이렇게 만든다고 철저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고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를 갖다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아, 이게 뭐 여기 스피커 만드시고 하시는 뭐 우리 대표님도 알겠지만 이게 스피커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생각보다. 남들은 그냥 뭐 공고 실습생들도 한 몇 개 올려먹으면 둘둘 말아가지고 소리는 다 나거든요. 소리만 난다고 다 스피커가 아니에요. 진짜 왜곡 없이. 왜냐 이 태생적으로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안 생기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규명이 돼 있어요. 옛날에는 거의 이런 잴 수 있는 장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해결이 됐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곡이 없는 상태. 지금 이거 스피커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말하기는 좀 그런데 왜곡이 없는 뭐 소리, 소신호형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소신호일 때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아까 이게 뭐 구동력도 막 팍팍 바뀌고 있잖아요. 복원력도 팍팍 바뀌고 인덕턴스가 아까 철신 코일, 공신 코일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소리가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원음은 한번 더 들어볼게요. 예. 이게 이제 이렇다라는 거예요. 많이 좀 차이가 나죠. 근데 확실히 비선형적으로 가면 소리가 커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아, 소리가 크면 모든 그 소리가 크게 돼서 용서가 되는. 그거는 이제 진짜 하수들이 하는 세계고요. 그래서 소리의 크기, 소위 말해서 감도, 이거하고 좋은 소리하고는 거의 다른, 반대로 간다고 보면 돼요. 절대 소리 크게 나오게 하면서 좋은 소리를 가는 것도 사실 좀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아까 복원력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복원력. 복원력이 결국은 여기 코르게이션 여기 두 군데 주지 않습니까? 그죠? 서라운드에도 주고 여기도 주는데 이게 결국은 펴지면서 있잖아요. 복원력을. 그러니까 소리의 50%는 복원력이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구동력이 밀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있잖아요. 앞으로 밀어주고 앞으로 땡겨주고 뒤로 밀어주고 뒤로 땡겨주고 있잖아요. 이게 네 박자가 딱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땡겨주는 힘을 갖다가 우리가 그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 스티프니스라 그러죠. 그렇죠? 뉴턴 퍼 밀리미리, 1mm에 작용하는 힘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앞쪽으로 갈 때 이게 이쪽이 앞쪽이고 뒤쪽이에요. 뒤쪽이라는 말은 바텀 쪽을 말하는 것, 스피커 뒤로 운동할 때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전방으로 나갈 때요. 이게 훨씬 크죠? 6Nm잖아요. 이거는 이제 4Nm죠. 그쵸? 이렇게 되면, 뒤쪽, 밑에 쪽으로 움직일 때 부드러운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밑에 쪽으로 이렇게 운동을 한다. 스타트! 누르면,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니까 소리는 납니다. 왜곡이 들어가는 거지.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원인을 보니까 스파이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죠. 대칭적으로. 그렇죠? 서라운드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가면서 힘이 갑자기 증가되죠. 그럼 이게는 서라운드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서라운드 아예 값 준 게. 지금 이런 것들 다 측정해서 나와요. 지금 장비들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복원력이라는 이 값이 있잖아요. X에 대해서 변수라는 거예요. 위치에 따라서 값 바뀌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 값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면 1.2다 예를 들면 그걸 갖다가 하나의 상수라고 보는 게 TS 파라미터예요. TS 파라미터 보면 K값 얼마? 1.2. BL값 얼마? 3. 그게 TS 파라미터인데 그게 순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요만큼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뭐가 상수입니까? 변수지. 그 이렇게 움직일 때 보는 걸 갖다 우리가 비선형 파라미터라 그래요. 근데 비선형 파라미터를 넣어가지고 설계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어요. 측정해주고 분석해주는 장비가 없어요. 몇 개 빼고는. 네. 그래서 이렇게 서스펜션이 잘못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부 다가 공진점이 있죠. 공진점하고 공진점 아래에서만 생겨요.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공진점하고 공진점 아래. 그 왜곡이 소리로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우리가 덩 칠 게 떡떡떡 치죠. 그쵸? 원래는 덩 그 베이스 기타 같은 게 둥 쳐야 되는데 둑둑둑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 서스펜션이 뭔가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THD가 공진점하고 공진점 아래에서 크게 뜬다. 그러면 대부분이 서스펜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THD를 주파수별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그런 거고요. 더 자세한 거는 다음 교육자리에 있으니까 보시고, 지금은 다 설명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이 보이스코일이 다섯 개가 있는데요. 이게 나갔다 들어갔다 하잖아요. 그쵸? 그쵸? 이렇게 들어갔다 하면. 그러면 이게 작아지고 이렇게 앞으로 가고 다시 원선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힘이 계속 이렇게 바뀐다고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힘이. 나는 F는 BLI 해가지고 아예 가면 BL이 상수일 줄 알았는데 BL이 1이 됐다가 0.5가 됐다가 3이 됐다가 뭐 그냥 지멋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것도 이게 똑같이 움직이는 거 있죠. BL이 예를 들면 여기는 뭐 2.78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바로 선형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뭐 0.1V 뭐 0.01V 이 정도 들어가라고. 미리와트 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이거는 X에 대해서 변수인 거예요. 이것도 비선형 파라미터인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거는 이렇게 보이스 코일이 딱 센터에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 보이스 코일 만든 거 있잖아요. 업체들 만든 거 한 80% 이상은 이게 센터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문제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서스펜션도 아까 틀어져 있었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죠? 소위 말해서 위로 움직일 때 땡겨주는 힘하고 아래로 움직일 때 원래대로 땡겨주는 힘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대로 와야 되니까 내가 전류를 탁 끊어주면 원래대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힘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운동이 되겠어요? 운동 모션이 제대로 돼야 앞에 있는 공기 압력 교란이 정확하게 나오고 그렇게 돼야 그 소리가 왜곡 없이 들리겠죠. 운동이 제대로 안 되면 제대로 나올 리가 없다고. 이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동력이 이렇게 왜곡이 생기는 거야. 이 구동력이 왜곡이 생긴다는 말은 내가 그 음악을 틀 때 있잖아요. 그 볼륨 노브 있죠. 이걸 갖다가 크다 작다를 빠이빠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볼륨을 3으로 했다, 7로 했다, 3으로 7로 했다 막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겠죠. 그게 아까 스피커에 똑같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왜곡이 이렇게 들려요. 지금 아까 BL이 왔다 갔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왜곡이에요. 지금은 시절이 좋아서요. 시절이 좋아서 이걸 갖다가 다 왜곡을 갖다가 다 그 차단해주는 그런 것들이 다 돼 있어요. 장비가 신기하죠. 이걸 어떻게 찾았을까 하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들려주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예, 그까지 지금 다 할 수 있는 모델링 기술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어쨌든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사람 목소리가 아르락 아르락 이렇게 소리가 들리죠. 까마귀 고기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 스피치가 이거 아까 볼륨을 크다 작다 빨리빨리 하면 이 생겨요. 예, 이걸 안 생기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아까 했지만 쇼팅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 그런 거 하면 많이 줄어들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게 생겨요. 아무 처리 안 해주면 저가형 스피커들은. 예, 그러니까 소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스피커들 몇 백만 대 스피커 들어보면 굉장히 소리 좋잖아요. 근데 좀 크게 듣더라도 좋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음 또 허접한 스피커 예를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스피커가 설마 이렇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있잖아요. 공진 주파수가 예를 들면 100Hz잖아요. 그러면 150Hz 1.5배를 넣어보십시오. 그럼 이런 일이 생겨요. 아, 다 생기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스피커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지가 불과 20년이 안 돼요. 한 10년 전에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걸 갖다가 모터 스테빌리티라는 거예요. 구동력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일이 생기냐? 이런 괴물 같은 스피커 어떻게 하면 생기냐? 감도 굉장히 좋게 저음 많이 나와야 돼. 그렇게 하면 이렇게 생깁니다. 감도가 굉장히 좋으면 있잖아요. 이게 쫄깃하게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 아까. 조금만 나가도 쑥 꺼지는 거, 비엘이까지 쑥 꺼지는 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스티프니스 있죠? 잡아주는 게 느슨하게 잡아주는 거. 왜? 저음 나와야 되니까 F0를 낮춰야 될 거잖아요. 그럼 스티프니스 줄여드려야 될 거니까 느슨하게 잡아준다고. 그러면 조금만 통 치면 쑥 일로 가고, 퉁 치면 일로 쑥 내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툭 치니까 가죠. 이게 자동차에 접목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문 턱 닫으면 덩 이렇게 가고, 또 음악 어쩌면 또 가운데 와 있다가 또 문 턱 닫으면 웅 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카우디오 스피커 이런 일이 많았었어요. 지금, 허접한 스피커는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한 게 인덕턴스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집에 그냥 장비 있으시면 한번 재보시면 됩니다. 코일만 있지 않습니까? 이 코일이죠. 스피커 들어가는 코일인데 이걸 그냥 쭉 펼쳐봐요. 그러면 재보면 플랫하게 나올 거예요. 모든 주파수에서 예를 들면 2옴 쫙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돌돌돌 말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쭉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거를 착자가 안 된 스피커에다 집어넣잖아요. 착자가 안 된 스피커 있잖아요. 공장에 가면 있어요. 집에는 없겠죠. 딱 집어넣으면 더 올라갑니다. 왜? 요 옆에 쇠가 들어가죠. 아까 열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덕션 렌지 갑자기 그것처럼 열이 발생돼. 더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착자를 시켜요. 그럼 막 운동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처럼 운동을 하면 얘처럼 이렇게 뿅 이렇게 올라가요. 운동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모셔널 임피던스라고 그래요. 운동 때문에 생긴다. 모셔널 임피던스. 따라해 볼까요? 모셔널 임피던스. 예, 이렇게.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면 착자 안 시키면 이 파란색이 나타나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게 임피던스 커브가 3mm짜리도 있고 분홍색짜리도 있고 빨간색짜리도 있죠. 이게 뭐냐고 하면 이걸 갖다가 바깥으로 빼지 않습니까? 스피커를 얘를 갖다가 이 안에 코어가 있는데 바깥으로 빼면 공심 코어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분홍으로 가겠죠. 그렇죠. 안으로 쑥 들어가는 모션이 있죠. 착자를 안 시키니까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면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 4 이렇게 간다고. 그리고 착자를 시켜서 움직이면 파란색으로 해서 중간쯤으로 간다. 이게 다 달라요. 이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없애주려면 아까 있었죠. 이게 공신코일, 철신코일, 공신코일, 철신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없애주려면 여기다가 쇼팅 링을 하든, 쇼팅 할 수 있는 캡을 하든, 아니면 코팅을 하든 이런 걸 처리해버리면 인덕턴스가 이렇게 작고 커지고 이런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빨갛게 이렇게 바뀌어주는 게 바로 하이엔드 오디오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전류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비대칭적으로 흐르게 돼요. 이건 안 해주면. 자,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 인덕턴스 때문에 왜곡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소리를 우리 들어봐야 알잖아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고주파수 문제겠죠. 그렇죠? 고주파수가 문제가 이렇게 인덕턴스는 고주파수 문제니까 그럼 소리가 굉장히 더럽게 바뀝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고주파수가 굉장히 이상하게 바뀌죠. 예? 이상하게 가죠. 이게 바로 철신코일, 공신코일 이렇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뭐가 나오냐. 아까 이 소리가 나옵니다. 이 소리 안에 덩이 떡도 들어가 있고요. 어르륵 어르륵 들어가 있고 이거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떡떡 치죠. 목소리가 떨리죠. 기타 소리가 약간 착색이라 들려요. 나는 훌륭한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하산하시면 돼요. 마을버스 2번 타시고 쭉 내려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서 좋은 소리를 만든다.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근데 한 가지 더 봐줘야 될 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구동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렇죠? 구동 메커니즘이었잖아요. 힘을 주는 부분만 본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 그래서 여기 아까 그 코일이 정상적으로 대칭적으로 잘 떨어주는 것까지만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는 뭐가 있냐? 아까 진동판이 붙어 있었잖아요, 이게. 이게 이제 개판으로 떨면 안 되겠죠. 똑 내가 여기 보빈 요 지점하고 다른 것들이 전부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움직이냐라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걸 안 보는 거야. 이제 이게 사실은 스피커 음질에서 있잖아요. 음질에서 나머지 50%는 진동판이에요, 진동판. 이거 만들기 더 어려워.
요 이전까지 않으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이미 선배들이 다 알고 조차가 다돼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떤 물질을 어떻게 쓰면 어떻게 되겠다. 그리고 만들기도 굉장히 쉬워요. 요즘에는 이런 거 설계된 툴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진동판이 진동판. 내가 일사을 탁탁탁 움직여 주느냐는 거지. 한번 볼. 그 진동판을 지금 스캔하는 장비가 있으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아,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근데 퀴즈 내주려고 부는 거야.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퀴즈. 옛날에는 스트로브로 많이 했잖아요. 그죠? 스트로브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 볼게요. 자, 40Hz를 걸어줬어요. 2V 걸어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mm씩 움직이죠. 그쵸? 좋아. 자, 4V를 걸어주면 두 배로 커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mm씩 움직이죠.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8V가 됐어요. 8V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mm씩 움직이죠. 이것도 좋아. 자, 그럼 16V도 그려졌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8로 움직여야 되는데 8까지는 안 가죠. 6.5나 이 정도밖에 안 가죠. 그러면 이게 이제 컴프레션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3차 왜곡으로 가는 거예요. 3차 왜곡. THD의 3차. 홀수자 왜곡으로 가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56Hz예요. 밑에 위상이 싹 바뀌어버렸죠. 90도 위상차로.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이제 이게 공진점인 거예요. 자, 공진점에서 봅시다. 4V니까 2mm씩 움직이죠. 여기까지 좋아. 그럼 소리 아주 깨끗하게 THD 없이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8V로 됐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3mm씩 움직이죠. 이것도 THD 거의 없이 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16V 들어가는 거 봅시다. 자, 16V 들어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컴프레션이 또 걸리죠. 이것도 또 3차 왜곡으로 가는 거예요. 위아래로 다 치부가 나는 거지. 이게 일종의 프로텍션 개념도 되죠. 그죠? 더 이상 많이 움직이면 터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어요. 그래서 3차 왜곡이 생기는 걸, 홀수자 왜곡이 생기는 걸 가지고 니 잘못했냐 그렇게 사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 이제 100Hz예요. F0 이상이 됐어요. 자, 2V 넣어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씩 움직이죠. 이게 좋아. 여기까지 선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4V를 걸어줬어요. 어머나, 앞으로 1밖에 안 나가죠. 뒤로는 2가 나가지. 왜 이러지? 내가 눈을 잘못 봤나? 자, 8V 떨어졌어요. 앞으로는 1, 뒤로는 4. 이게 미쳤나? 그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왜 이러지, 얘가? 자, 이제 16V 떨어져 볼게요. 그래도 앞으로는 1밖에 안 나가고, 뒤로는 얼쑤! 그러면서 뒤로 쑥 나가죠. 그쵸? 퀴즈를 내겠어요. 자, 서스펜션이 잘못됐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 이건 서스펜션이 잘못됐다. 보이스코일 위치가 잘못됐다. 손 들어 보십시오. 왜 아무도 안 들지? 아무도 안 드는 사람 점심 못 먹게 하겠어요. 못 나가게 문을 잠가 버릴 거예요. 자, 하나 들으세요. 자, 서스펜션이 잘못됐다. 빨리 내리세요. 쪽팔리니까. 네. 보이스코일이 잘못됐다. 이 보이스코일이 잘못된 거야. 근데 많은 스피커 연구하시는 분이 이런 현상이 생기면 있잖아요. 대부분 서스펜션을 손대요. 진짜예요. 열이면 여덟이 사실 서스펜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서스펜션 손대기 시작하는 순간 미로로 빠지는 거예요. 아까 보십시오. F0 이하, F0가 56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40도로 56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움직이는 거. 그렇죠? 단순히 컸을 때 컴프레션 걸리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지출력 이상을 내준 것밖에 없었다고. 근데 F0 이상, 아까 100Hz 걸어주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보이스코일 위치가 안 맞는 거예요. 보이스코일 위치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좋은 소리 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이나믹 방식 스피커라는 것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주로 듣는 게 F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이나믹 스피커는 F0 이상을 내가 듣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역이 굉장히 언스테이블하게 가요. 그게 이제 그 전류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그 변이하고의 위상차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저주파수 쪽은 있잖아요. 지가 보이스코일 쳐져 있지만 지가 이 센터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셀프 센터링 성질이 있는데 F0 이상 신호를 주면 특히 F0보다 2배 밑으로 있죠. 1.5배 그때 제일 심한데 그걸 걸어줘버리면 보이스코일 쳐져 있으면 더 쳐져버리는 성질이 있어요.
확 튀고 튀고 하는 성질이 있다고. 굉장히 불안정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괴물 같은 게 생긴다. 그래서 반드시 있잖아요. 보이스콜 센터를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이 나오면 이거는 뭐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이건 뭐 이건 그 완전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 조금만 나중에 보빈에다가 붙여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조절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장비가 없었어요. 보이스콜 내가 어디 붙었는지 어떻게 알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 위치를 정확하게 커브를 딱 나타내주는 장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뭐 거의 1초만 재면 나옵니다. 밖에 있으니까 두루룩 해주면 밑으로 1.5mm 쳐졌어요. 알려주는 장비가 있어요. 뭐 레이저도 필요 없이 있잖아요. 그냥 전기만 걸어주면 이렇게 터미널만 걸어주면 알 수 있어요. 전류 왜곡에서 다 나타나요. 그게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게 모델링 기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왜곡에 나오는 것 중에서 하나가 마찰 저항인 거야. 마찰 저항. 마찰 저항인데 이게 공기, 여기 돔 밑에 있던 공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앞뒤로 움직이면 공기가 어디로 나가겠어요? 뭐 일로 나가는 거 아니면 일로 나가는 것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시 오면 이게 다시 들어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상에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갭을 좁게 해줘야 힘이 세지지 않습니까? 그죠? 거리가 절반으로 되면 힘이 4배가 막 팍팍 커지기 때문에 좁히면 나중에 공기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때 굉장히 이제 유동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죠? 속도가 빨라지면 이게 갖다가 터뷸런트 노이즈가 생겨요. 화이트 노이즈가 발생된다고. 이게 마이크로 스피커 있는 경우는 되게 이렇게 많아요. 특히 마이크로 스피커일 때. 그럼 여기서 슉슉슉 이런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보통 사람 들으면 잘 몰라. 이게 뭐 슉슉슉 해가지고 무슨 스팀 엔진처럼 이렇게 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딱 거슬린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거슬려요. 예, 그렇게 나온다고 이게. 이걸 그리 그래프를 나타내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장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갖다가 기울기 갑자기 급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속도 이상이 되면 있잖아요. 이제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특히 여기에 이렇게 폴핏에 구멍을 뚫어줄 수 없는 구조 있죠. 그래서 뭐 여기도 뚫어주고 여러 가지 뭐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깊이 있는 얘기고 어쨌든 이렇게 마찰 저항 가지고 생기는 게 있어요. 그 저항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기계적인 저항이 있고 전기적인 저항이 있고 공기적인 저항이 있어요. 예. 전기적인 저항은 아까처럼 역류가 생기는 거 있죠. 예. 근데 QE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Q 팩터 중에서 전기적인 Q 값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역기전역에 의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역류를 흘려주니까 운동을 못할 거잖아요. 첫 번째 그게 그 다음에 미케니컬한 건데 어쨌든 미케니컬한 거 퉁 치주면 제가 가다가 서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기계적인 마찰력이 있는 거거든요. 비스코 일라스틱 때문에 생기는 마찰력이 있는 게 있고 세 번째는 공기의 흐름에서 생기는 게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기의 흐름에서 생기는 거 이거 잘 설계 잘 해줘야 돼요. 특히 마이크로 계열, 이어폰, 헤드폰 계열에서는 이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심해요. 두 번째는 포트 때문에 생기는 게 있어요. 포트. 이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이제 베이스 리플렉 타입 해가지고 점을 좀 더 떠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포트를 뚫어준다고. 근데 이걸 갖다가 여기는 R 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쪽에는 R 값이 없죠?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러면 이게 공기가 들어올 때는 잘 들어가죠. 이게 R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나올 때는 이게 탁 꺾이 있으니까 잘 나오기 힘들다고. 그러면 이게 마찰 저항이 있잖아요. 비대칭적으로 나와요. 그렇게 하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잘 유동이 유체가 잘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튕겨 나오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안에도 이렇게 R을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도 다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봐야 될 게 있잖아요. 서스펜션이 웬만하면 안 바뀔수록 좋고 바뀐다고 해도 선형적인 부분은 넓을수록 좋겠죠. 그게 이제 선형적인 스피커인 거예요. 그게 하이엔드죠. 쭉 일렬하게 갔다가 조금 올라가는 구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대칭인 게 좋겠죠. 그 다음에 BL도 있잖아요. 최대한 넓게 오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좋다고. 이렇게. 근데 쑥 떨어져 버리면 있잖아요. 이 싸구려 스피커에서 쑥 떨어져 버려요. 조금만 나가도 쑥 떨어져 버린다. 소위 말해서 보빈을 이렇게 많이 감아주는 게 있잖아요. 보빈을 많이 감아주면 이렇게 가더라도 다섯 개가 항상 이게 다섯 개라고 하면 항상 다섯 개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딱 다섯 개만 감아줬다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도 4로 움직여도 4, 3, 1 떨어져 버리죠. 이제 이런 것들이 싸구려 스피커라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감아주면 스피커 두꺼워져야 되겠죠. 근데 얇은 스피커를 가지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 없어져야 되겠죠. 철심 코일 없어지는 거, 쇼팅링 들어가야 될 거고, 있죠. 그쵸? 그리고 열 발생 안 돼야 될 거잖아요. 그죠? 폴팁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합 물질을 처리해가지고 열 안 되시게 된다고.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포트 같은 거 있잖아요. 포트. 그 다음에 이게 그 공기 흐름이 있잖아요. 그걸 잘, 조절 잘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주면 이제 구동 부분, 어느 부분이 끝났어요. 이제 중요한 건 진동판을 들어볼게요. 진동판으로. 진동판을 분석하는 장비에 대해서 진동판을 보려면 진동판을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진동판은 딱 한 방법밖에 없어요. 전부 다 찍어보는 거예요. 스캐너 해가지고. 샥 스캐너. 천점, 이천점을 다 찢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장비가 어떻게 구동되냐 볼게요. 이게 3차원 레이저 스캐너라는 거예요. 센터에 오시면 있어요. 이거는 진동판 카피하는 데는 제일 좋은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잘 만든지 한 방에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그 진동 해석하는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돼요. 뭐 엔시스라든지 콤솔하고 이렇게 연동이 돼가지고 같이 볼 수 있어요. 다 제가 자동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3차원 스캐너도 돼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 스캔 떠가지고 절로 다 보내줄 수 있어요. CAD 데이터로. 3차원 CAD 데이터로 보내줄 수 있어요.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점만큼 다 찍는 거예요. 2300점 정도 되는 거 보니까 이걸 하면 6시간 정도 찍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운동하는지 다 보이죠. 각각의 주파수별로 다 찍으면 있잖아요. 보이고 2D로서도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 노달 라인이 어디 형성되어 있는 거, 어디를 처리해야 될지 있잖아요. 이게 위치별로 있잖아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그래프로도 다 볼 수 있고요. 예,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진동판이 어디가 문제고 어떻게 손을 대야 되고 이 갖고 있는 우리가 진동 분석 그 엔시스라든지 콤솔 같은 데서 분석을 해주려면 파라메타 있지 않습니까? 그치? 파라메타 내부 손실률 얼마인지를 또 불러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엔시스 콤솔에서 나온 진동 해석한 거하고 이거하고 서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거의 이제 내가 물성치를 엔시스에서 잘 넣어줬다. 그러면 90% 유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물성치 다 넣어준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안 만들어봐도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컴퓨터 내에서 다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발하면 개발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되겠죠. 금액 안 떠봐야 되고, 이거 뭐 샘플 만들어 보려면 하세월이거든요. 이거 돈하고 시간하고 굉장히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특히 그 하이엔드 스피커에서는 구동부는 뭐 돈 들이면 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 대부분 다 알거든요. 근데 진동부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는 거, 물성이랑 관련이 있죠. 진동판 소재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웹업체에서 할 때 공개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소재업체도 있잖아요. 소재업체에서 사면 되겠죠. 그렇죠? 그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가공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코르게이션을 어떻게 주고 뭐 본딩을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처리들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특히 이어폰,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는 거 물성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굉장히 유명한 뭔가가 이렇게 재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나이즈에 쓰는 뭔가 있다고 봐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다른 업체도 공개를 안 합니다. 안 줍니다. 아예. 내가 사고 싶어도 돈 주고도 못 사요. 독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피커를 잘 하려면요. 이 소재 개발하는 팀 부서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절대 좋은 스피커 못 만들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갈 수 있는데 결국은 이거 소재를 어떻게 만드냐는, 특히 진동판하고 서라운드 소재를. 다른 거 자석 이런 것들은 형상만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뭐 ND 자석 뭐 다른 자석이 다 샀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동판이 잘 안 팔고 또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하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렇게 스캔해서 딱 나오기 때문에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소리가 좋구나, 얘 갖고 있는 장점이 뭐지만 단점도 이게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좀 다른 방법을 해서 더 잘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미 내가 이걸 다 분석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스캔해서 못 보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제가 실제 어떤 그 이어폰을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스캔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아예 이제 저주파수입니다. 뭐 진동을 잘하죠. 이게 몇 헤르츠냐 하면 750헤르츠예요. 저 이게 지금 헤드폰에 들어가는 유닛입니다. 네. 뭐 문제 없네. 한번 보세요. 네, 어떤 일이 생기는지. 과자봉지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굉장히 비싼 헤드폰이에요. 뭐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헤드폰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요, 절대 스피커만큼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투웨이, 쓰리웨이를 해가지고 스피커에서는 분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할 진동을 없애기 위해서 뭐 티타늄을 쓴다든지 베릴륨을 쓴다든지 알루미늄을 쓴다든지 실크돔을 쓴다든지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비닐, 이 보시면 이거 비닐 하나 가지고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어폰, 헤드폰에서 10kg 이상 내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 힘은 여기밖에 안 가거든요. 여기밖에. 여기밖에 안 가는데 다 같이 움직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네 희망 상황인 거고 이게 실제로 움직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스캔해보면 있잖아요. 이것만인 줄 아십니까? 398Hz에서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무슨 놀이기구도 아니고 디스코 팡팡처럼 움직이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보이스코일이 끊기겠죠. 자기갭 사이로. 근데 이 보면 뭐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아무도 없는 것 같죠? 아무 문제도. 근데 이걸 갖다가 여기서 딱 보면 보이죠? 이게 스케일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원주 모드, 방사 모드, 그 다음에 뭐, 그, 인 페이즈 모드, 아웃 오브 페이즈 모드, 쿼드로초 이런 식으로 쫙 분석해서 보면요. 이게 다 보여요. 단순히 스캔만 하는 게, 그 뒤 후처리를 통해서 있잖아요. 남들이 다 앞으로 밀어낼 때, 뒤로 밀어내는 놈이 있는지 없는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SPL이 있는데요. 토탈에서 안티 페이즈를 해볼게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남들이 다 앞으로 움직일 때 뒤로 움직이는 놈이 있잖아요. 굉장히 커지듯 뒤로 움직이는 놈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다 뒤로 움직이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앞으로 움직일 때. 이런 것들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를 손을 대야 될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이 다 가능해요. 이런 장면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 직접 뷰어 프로그램을 이제 무료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 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저희들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클리펠 3차원 스캐너라는 건데요. 이 바깥에 나가시면 저기 클리펠 담당하시는 회사 있거든요. 그분한테 물어보시면 명함 받으셔서 연락하시고 나면 이거 뷰어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기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 실제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좀 쉬었다가.